2019 KBL 유소년 클럽 농구 대회를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번외 중등 경기의 두 번째 경기죠. 오비스와 서울 삼성의 경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움 말씀에 이재범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양 팀의 선발 명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 썬더스 정현, 강빈, 정찬우, 이문성, 함수환, 최영재, 이상윤, 이상준, 강민성, 박범영, 장준호, 김한준, 김준호, 함수영 선수입니다. 반면 울산 오비스 김재승, 김동하, 황서준, 이지범, 김동규, 이서윤, 이준혁, 서세환, 안준영, 이창우, 손형준, 이정혁, 손릭 선수입니다. 자, 사실 이 매치업이 저희가 일요일에는 직접 이 경기 중계로는 참여할 수 없지만 문경 배드민턴장에서 또 펼쳐지는 경기잖아요. 그렇죠. 양 팀이 이제 예선 모두 다 끝냈는데 뭐 모비스는 2위, 삼성은 A 뭐 1위를 차지했거든요. 서로 이제 결선 이제 준결승에 진출했는데 준결승에서 만나는 대진이죠. 참 재미있는 대진이 됐습니다. 첫 번째 야투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중앙으로 탑쪽 근처 좌중간 쐈습니다. 석점 에어볼이 됐습니다. 빠르게 올라갑니다. 골 밑에서 림 맞고 떨어졌습니다. 어, 이 경기는 이제 번외 경기이기 때문에 양 팀이 이제 주전들보다는 지금까지 이번 대회에 나와서 경기를 못 뛰었던 선수 중심으로 경기를 풀어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곧바로 일요일날 이 양 팀의 선수들이 만나기 때문에 전력 노출이라는 그런 부담을 안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하겠죠. 네, 지금 이제 삼성 관계자들이 좀 잠시 나왔었고요. 예. 이 번외 경기가 펼쳐지는 건 이제 KGC 인삼공사가 원래는 참가를 했었어야 되는데 KGC가 이제 갑작스럽게 불참하게 됐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원래는 이제 항상 같은 조에 이제 다섯 팀씩 있어서 이번 대회에 나오면 무조건 네 경기는 하게 이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 팀이 이제 불참하면서 세 경기밖에 못 하잖아요. 세 경기밖에 못 하면 또 많이 참가한 선수 팀 같은 경우 선수들이 많은 팀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경기를 못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한 경기 이제 번에 다른 조에 있는 팀과 이제 서로 이제 섭외를 해서 경기를 맞대결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기 기록도 이제 남기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제 게임 이제 경험을 위한 또 이런 곳에서 또 경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잘 안 주어지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선수들을 위해서 이제 경기가 이제 잡혔습니다. 골밑 두 점까지 성공시키면서 스코어 6대0이 됐습니다. 삼성이 이제 돌파 중심으로 해서 득점을 좀 많이 올리고 있죠. 또 직전 SK와 삼성의 경기에서 또 폭발적인 공격력을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뭐 SK가 신장이 좋은 선수가 있고 했는데도 확실히 삼성이 강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보면 삼성이 우승 후보로 꼽히고 있거든요. 예. 골 밑에서 두 점 쐈습니다. 들어갑니다. 스코어 6대2. 삼성은 이제 B조에서 이제 4연승을 달리면서 이제 1위를 차지했는데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KGC 인삼공사와의 경기는 이제 기권성으로 해서 이제 1승이 추가되지만 그걸 제외한다면 모비스는 2승 1패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A조에서 1위를 차지한 팀은 DB거든요. 예. 예. 삼성에서 이제 삼성 코치가 말로는 이제DB와 현대 모비스가 이제 우승 후보 중에 하나다. 그런 얘기를 또 했었거든요. 지금은 천천히 공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우중간 동료를 봤습니다. 탑 쪽으로 스크린 이용 파고드는 과정에서 뺏겼습니다. 강재승이 앞쪽으로 길게 골밑 두 점 림 맞고 나왔습니다. 속공 그리고 두 점 성공시킵니다. 앤드원 한번 속도가 붙으니까 막을 수가 없네요. 자, 이 순간적으로 돌파하는 함수환 선수. 그렇죠. 저희가 또 인터뷰에서도 만나봤는데요. 이번 경기 역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코어 8대2. 함수환 선수가 아니라 함수영 선수 만나지 않았습니까? 둘 다 만났습니다. 함수환 선수, 함수영 선수가 둘 다 수훈 선수로 만나봤는데 쌍둥이죠. 예, 이 두 쌍둥이 선수가 하루에 모두 수훈 선수로 기록이 됐습니다. 천천히 올라갑니다. 이서윤 중요한 경기에서는 함수영 선수가 좀 더 비중 있게 출전을 하더라고요.
이 석점이 성공합니다. 스코어 8대5.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지금 양 팀 모두 다 이제 승패와 상관없이 경기 뛴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인들이 게임을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선수들이 플레이를 하면서 얼굴에 미소를 띠고 있는 모습을 계속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렵게 쐈는데 수비 리바운드에 성공합니다. 반대 전환 과정에서 사인이 맞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제 노룩 패스를 했거든요. 예. 근데 동료까지 속이는 패스였기 때문에 실책이 되어버렸습니다. 동료까지 속였던 노룩 패스 그대로 라인을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서세환이 안쪽으로 던져줬습니다. 안쪽에서 두 점 성공합니다. 10대7. 경기를 조율하고 있는 강빈. 좌중간 정현에게 반대 전환 함수환. 중앙으로의 패스가 끊겼습니다. 턴오버 상황 앞쪽으로 길게 던져줬어요. 서세환. 서세환이 던집니다. 들어갑니다. 조금 긴 듯했지만 그래도 득점까지 만들어주네요. 다시 한번 침착하게 삼성이 공격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쪽에서 골밑 두 점 불발. 수비 리바운드 그리고 역습 상황. 안쪽에 동료를 받습니다. 서세환이 다시 한번 마무리 짓습니다. 스코어 11대10. 뭐 초반에 시작했을 때만 해도 삼성이 조금 앞서 나가지 않나 싶었는데 근데 모비스가 추격을 확실히 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정현이 흔들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공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삼성은 이제 개인기를 활용한 득점, 이제 개인기를 활용한 공격이 좀 펼쳐지고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실책이 나온 거죠. 이서윤 석점 시도 에어볼이 됐습니다. 좀 전에 3점 깔끔하게 성공하고 웃었는데 지금은 이제 멋쩍은 웃음을 제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은 림도 안 맞았으니까요. 그러니까요. 1쿼터 남은 시간 38초. 베이스라인 파고들었습니다. 두 점 올려놨는데 실패했습니다. 1쿼터 남은 시간 25초입니다. 한번 완전히 선수를 제치는 드리블 동작. 하지만 블락에 걸렸습니다. 길게 함수환 동료 선수에게 연결 그리고 득점까지. 욕심을 안 부렸죠. 지금은 본인이 치고 들어왔으면 스피드를 활용해서 마무리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좀 전에도 이제 그런 타이밍을 보여줬었고요. 충분히 레이업 할 수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 동료가 들어오는 걸 봐주면서 어시스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슛은 불발이 됐습니다. 남은 시간 버저비터 슛이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지금 양 팀이 전력이 예선에서 이제 1위, 2위를 차지할 정도로 괜찮은 편인데. 예. 하지만 경기에 보면 이제 점수도 좀 약간 비슷하게 가고 있지만 다른 앞선 경기에 비해서는 이제 긴장감 조금 없어 보이죠. 상당히 이제 자신들이 갖고 있는 패를 숨기는 모습이 경기 내내 역력합니다. 그렇죠. 더군다나 이제 준결승에 만날 팀들이니까 더더욱 그렇겠죠. 또 상대에 대해서 이제 약점 노출 같은 것을 또 숨기고 있고 또 경기를 많이 뛰지 못한 선수들에게 많은 기회를 지금 부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기회 부여의 결과가 12대11. 서울 삼성이 한 점으로 앞선 채 리드를 지키고 있습니다. 상당히 선수들이 많은 경기를 오늘 치렀는데 표정에서의 그 힘듦이 나타나고 있어요. 삼성만 해도 오늘 경기 3경기째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지금은 게임은 승부에 대해서는 막 크게 신경을 안 쓰는 경기이기 때문에 좀 편하게 좀 뛰겠죠. 삼성의 공격으로 시작됩니다. 정현 최영재 오른쪽에 받습니다. 다시 최영재에게 정현 석점 시도 림 맞고 떨어집니다. 그대로 아웃 오브 바운드. 12대11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안준영 골밑 연결되지 않았어요. 턴오버 오른쪽으로 우중간
최영재에게 탑에서 쏩니다. 나왔습니다. 빠르게 올라가야 되는 울산 모비스. 오. 두 점. 하지만 불발됩니다. 마무리까지 됐다면 좋았을 것 같은데요. 함수환이 깔끔하게 레이업을 성공합니다. 확실히 선수들이 실점한 이후에도 웃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정혁 선수는 이제 수비가 좀 안 됐는데 뛰는 걸 보니까 몸이 조금 완벽해 보이진 않네요. 골 밑에서 어렵게 올려놨습니다. 리바운드 성공 이정혁이 쐈습니다. 오호. 성공합니다. 스코어 14-14. 순식간에 경기가 원점으로 되돌아왔습니다. 비어있자 곧바로 두 점을 성공하는 함수환. 올스타전 느낌이 납니다. 선수들이 다 웃으면서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공격에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세리머니도 하고 수비는 좀 놔두고 네, 완전 올스타전이에요. 그죠? 그리고 아예 그냥 선수들이 석점을 쏠 수 있는 기회가 오면은 바로 석점을 쏘고 있어요. 그렇죠. 앞선 경기들에서 3점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시도를 하진 않았거든요. 3점슛 뭐 시도하는 선수들이 있긴 했지만 예. 또 3점슛이 터지긴 했지만 적극적인 시도는 없었었거든요. 이렇게까지 자주 하진 않았잖아요. 네, 그렇죠. 다시 나오는 함수환 선수의 모습. 지금도 봐요. 지금도 3점슛 라인에서 한 1m 이상 먼 거리에서도 던지거든요. 이 3점슛 시도인지 패스인지 모르겠지만 네. 우선 일단 골대로 공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18-16 최영재 좌중간에서 한번 흔들고 있습니다. 다시 우중간 코너로. 지금은 라인을 넘어갔습니다. 라인 크로스. 리쿼터 남은 시간 4분 14초. 골밑 수비 리바운드. 우중간 다시 정현에게. 정현 숏코너 두 점 쐈습니다. 에어볼이 됐습니다. 강빈의 석점 시도 림 맞고 나왔습니다. 다시 강빈 코너로 이동. 김준호 탑 쪽에서 석점 시도 백보드 맞고 떨어졌습니다. 석점 강준호가 쐈습니다. 그리고 샷클락은 끝났습니다. 강재승 코너쪽 동료에게. 우중간 다시 한번 석전 시도 림 맞고 나왔습니다. 지금도 그냥 계속 오픈이 되고 있어요. 함수원 경기의 템포를 조절했고 곧바로 석전 시도. 지금은 불발. 16-16의 스코어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초반에는 돌파를 좀 적극적으로 시도한 편이었는데 모비스가 3점을 좀 약간 적극적으로 시도 던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도 거기에 동화가 되어서 삼성도 돌파보다는 3점 시도가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3점 시도 이번엔 성공했어요. 뱅크 3점 슛입니다. 19-16 베이스라인 그렇죠. 타고 들어왔는데 공격 리바운드 이후에 깔끔하게 성공시킵니다. 김준호 선수는 골밑에서 슛을 던지든 3점슛 라인 내에서 슛을 던지든 예. 슛 동작이 똑같네요. 굉장히 깔끔한 자세인가요? 아니, 점퍼 보통 보면 저렇게 점퍼를 하지 않는데 네. 풀업 점퍼 슛처럼 던지고 있습니다. 어디에서나 똑같은 위치로 슛을 쏘고 있는 김재석 선수입니다. 안준혁의 석점 깔끔하게 백보드 맞고 들어갔습니다. 강빈이 짧게 최영재에게. 김준호 외곽 빼줬습니다. 숏코너 근처 중앙으로 패스 끊어냈어요. 턴오버 상황 길게 던져줬습니다. 올라갑니다. 성공합니다. 21-18 두 점을 추격하자 곧바로 두 점을 딱 벌려놓고 있는 울산 모비스.
이 다툼 끝에 승자는 울산모비스입니다. 이지법 선수가 짧게 던져줬습니다. 서세환 골밑 동료를 봤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끊어냈어요. 왼쪽 코너 베이스라인 타고 들어서 골밑에서 자신이 쏘고 자신이 잡았습니다. 좌중간 석점 들어갑니다. 24-18. 다리 빼뻣하는 거 보면 쫄쫄쫄쫄한 느낌인데 3점은 잘 넣네요. 3점이 계속 기가 막히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현 탑 쪽에서 파고들었고 골밑 여기서 자유투 두 개가 주어집니다. 자, 여기서 외곽으로 빼줬던 이 패스 깔끔한 석점 슛까지. 아마 다음 준결승 경기에서 저 석점 슛을 좀 경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렇게까지 던지진 않을 것 같아요. 뭐 저렇게 물론 던질 수도 있지만 또 삼성이 저렇게 던지도록 놔두진 않을 것 같거든요. 지금 이게 이제 삼성이 잘 들어간다는 걸 봤기 때문에 예. 이렇게 기회를 안 놔줄 거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선수들이 뛸지는 좀 의문이죠. 주전들은 특히 삼성 같은 경우에 주전이 확실히 빠져 있거든요. 또 바로 직전 경기에서 경기를 치른 선수들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자, 이렇게 양 팀의 2쿼터까지 마무리됐습니다. 울산 현대모비스 석점슛에 힘입어 넉점 차의 리드를 잡았습니다. 그렇죠. 삼성 같은 경우에는 너무 외곽슛을 또 안 막지는 않았고 그 두다 보니까 이제 3점을 너무 많이 허용하면서 역전을 당한 거죠. 저희 이제 후반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공항이어서 삼성도 돌파보다는 3점 시도가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3점 시도 이번에 성공했고 상황 길게 던져줬습니다. 올라갑니다. 성공합니다. 21-10. 왼쪽 코너 베이스라인 타고 들어서 골밑에서 자신이 쏘고 자신이 잡았습니다. 좌중간 3점 들어갑니다. 잠시 있었던 타임아웃이 끝이 났습니다. 사실 번외 경기다 보니까 쉬는 시간도 그렇게 많이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 선수들이 설렁설렁 뛰어서 그런가요? 지치지도 않긴 했거든요. 이제 모비스의 공격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양 팀이 코트를 바꿨습니다. 이지법 뒤쪽으로 짧게 3쿼터가 시작됐습니다. 서세환 좌중간 석점 시도 림 맞고 나왔습니다. 빠르게 갑니다. 왼쪽 코너 탑 쪽에 동료가 비어 있습니다. 우중간 석점 쐈어요. 림 맞고 튕겨나왔고 그대로 바깥으로 벗어났습니다. 모비스의 공격권. 뭐 번외 경기이긴 하지만 뭐 승패가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삼성이 지금 예선에서 4승을 거뒀는데 근데 모비스 이대로 올라가면 삼성이 첫 패를 안기는 팀이 되는 거죠. 비록 번외 경기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번 대회에서 삼성에게 첫 패를 안기는 팀이 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자, 어렵게 공을 유지했습니다. 서세환 베이스라인 파고들었습니다. 두 점 깔끔하게 성공시켰습니다. 모비스가 오랜만에 역습을 돌파를 또 성공을 했네요. 제대로 삼성에게 한 방을 날려줬습니다. 스코어 26-20. 오른쪽 골밑에서 수비 리바운드 성공. 공을 뺏겼어요. 바로 갑니다. 두 점 시도 뒤로 가지 않았습니다. 절호의 찬스를 놓쳤던 서울 삼성.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조금은 더 집중을 해야 되죠. 사실 이게 오늘 경기에 승패가 관계가 없더라도 어떻게 보면 4강전 다시 모비스를 만났을 때 이때 기억을 조금 갖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앞쪽으로 길게 던져줬습니다. 그리고 두 점 이번에는 성공합니다. 그리고 지금 뭐 이 순간이 기록으로 남지도 않고 가겠지만 본인이 이제 생각할 땐 또 나중에 추억으로 남을 수 있고 이 기억이 또 이제 다음 경기에 또 영향을 정말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집중을 해서 경기할 필요는 있습니다. 석점 시도가 립 맞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뒤쪽에서 스틸 성공. 앞쪽에 이집업 멈춰놓고 쏘지 못합니다. 두 선수 슛도 서서 슛을 하고 장준호 선수도 이제 서서 블락을 하고 끝까지 장준호 선수가 붙어줬습니다. 그렇죠. 점프를 거의 하지 않았죠. 빠르게 치고 올라갑니다. 정현. 정현의 두 점 성공합니다. 26-24 경기는 다시 두 점 차. 3쿼터 남은 시간 4분. 오른쪽에서 쐈습니다. 다시 올려놓습니다. 경기를 넉 점 차로 다시 벌리고 있습니다. 최영재. 삼성의 공격 탑에서 좌중간. 지금도 석점을 쏠까 하다가 멈칫했지만 쏘지 않았습니다. 석점 시도. 공격 리바운드. 공을 빼줬습니다. 쇼코너에서 좌중간 안쪽으로 파고듭니다. 바운드 패스. 미들레인지 점퍼. 공격 리바운드 다시 한번. 반대편 길게 던져줬습니다. 와이드 오픈. 오. 들어갑니다. 28-27 장준호의 석점. 그리고 앞쪽으로 던져줬던 이 공은 그대로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이 양팀 선수들의 이 석점 시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결과물을 만들었던 건 서울 삼성이었습니다. 서울 삼성의 역전 찬스. 석점을 쏩니다. 들어갑니다. 30-28 장준호의 연속 석점 성공. 지금 모비스 현대 모비스가 이제 3쿼터 들어서 3점슛 안 터지고 있거든요. 예. 아 이때 이제 또 삼성이 3점슛으로 역습을 하면서 역전까지 만들었습니다. 안준혁이 코너로 쇼코너에서 두 점을 던져봤습니다. 하지만 실패. 점수의 차이를 더 벌려놓을 수 있습니다. 두 점 시도 다시 빼줬습니다. 장준호. 장준호가 던졌습니다. 석점 다시 들어갑니다. 4연속 성공. 거의 비슷한 자리에서 계속 놓고 있죠. 저 자리가 마치 자신의 자리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장준호 구역이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장준호가 홀로 석점 3개를 연속으로 성공시켰습니다. 오른쪽 최영재에게 우중간 다시 장준호. 이번엔 파고들었습니다. 바운드 패스. 공을 끝까지 살려냈습니다. 다시 장준호에게. 최영재 탑쪽으로 안쪽으로 파고듭니다. 두 점을 던졌습니다. 성공합니다. 이제 스코어는 7점 차. 그리고 곧바로 울산 모비스는 두 점으로 응수합니다. 현대 모비스가 3점슛 중심으로 공격이 풀렸었는데 예. 지금 이제 또 오랜만에 속공으로서 득점을 올렸죠. 계속 뭔가 서울 삼성 쪽에서 석점을 성공시키니까 울산 모비스가 우리는 석점 말고 이것도 할 줄 안다라는 걸 살짝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빠르게 두 점을 올려놓습니다. 이집업 선수가 또 앞선에서 바로 이제 스틸을 했기 때문에 완벽한 속공 기회를 잡았습니다. 바운드 패스가 끊겼습니다. 턴오버 앞쪽으로 길게 이집업. 이집업 성공합니다. 35-34 현대 모비스 선수들은 득점하고 난 다음에 세리머니 하나씩 하는 것 같은데요. 확실히 선수들이 조금 이 경기에 대한 무게가 이 무게에 짓눌렸던 반면 오늘 경기에 이 경기에서는 굉장히 가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농구에서는 보통 정말 결정적인 순간 그리고 또 그 결정적인 순간 이후에 뭐 타임아웃이나 그렇게 불리지 않으면 세리머니 잘 하지 않는 편이거든요.
하지만 이번 경기 자유롭게 세레머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 게임 클락 13초. 정현 탑 쪽으로 장준호가 왼쪽으로 연결했습니다. 다시 장준호에게. 정현, 장준호 탑 쪽에서 장준호 받았습니다. 속임 동작 이후에 석점 쐈습니다. 이번에는 립 맞고 떨어집니다. 자, 이렇게 3쿼터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금 이제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2쿼터 때 3점 수술을 앞세워서 이제 역전을 했었는데, 지금 또 3쿼터 들어와서는 장준호 선수에게 3점 슛을 연속 3방을 허용하면서 예. 오히려 또 3점 슛에 의해서 역전을 당했습니다. 삼성이 주전들을 내보내고 있진 않지만 그래도 벤치가 정말 두텁다는 걸 보여주는 3쿼터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준결승 경기 장준호 선수가 선발 출전할지는 좀 불투명하지만 그렇죠. 이 정도로 이제 석점을 성공시킨다면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면 또 이제 경기가 조금 안 풀릴 때 식스맨으로서 이제 3점을 또 이제 필요할 때 투입을 할 수 있겠죠. 앞으로 현대모비스가 준결승에서 이 석점, 장준호의 석점을 한번 경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선수들이 경기 내내 이제 지친 역력보다는 지친 기세보다는 기색보다는 약간 기쁘고 이제 편안한 기색이 가득합니다. 그렇죠. 선수들이 다 웃고 있고 확실히 번외 경기다 보니까 선수들이 느끼는 그런 중압감 같은 게 덜한 것 같습니다. 삼성의 공격으로 4쿼터 시작했습니다. 우중간 쪽 함수환 동료의 위치를 조정했습니다. 석점 시도 립 맞고 나왔습니다. 빠르게 앞쪽으로 이창우의 이 두 점 성공합니다. 근데 모비스는 뭐 아울렛 패스가 정확하게 연결을 하면서 득점을 쉽게 떠올리고 있습니다. 3쿼터에서도 이런 장면에서 실점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삼성이 4쿼터에도 비슷한 실수로 이제 상대에게 실점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패스미스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실수를 했을 땐 또 이제 괜찮다고 박수를 쳐줄 필요도 있습니다. 탑쪽 정현 반대 전환 조금씩 안쪽으로 미들레인지 들어가지 않습니다. 37-36 현대모비스의 역전 찬스. 황서준, 황서준 안쪽으로 던져줬어요. 하지만 패스가 끊겼습니다. 함수환 뜁니다. 바운드 패스 다시 이어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파울이 나왔습니다. 자, 방금은 두 선수의 이 리턴 패스들 굉장히 호흡이 잘 맞았습니다. 그렇죠. 지금 뭐 중학교 경기를 보면 자유투를 좀 많이 던지는 편이긴 했거든요. 예. 근데 오늘은 자유투 던지는 비중이 낮죠. 그만큼 이제 경기에서 이제 수비에서 특히 수비에서 강하게 하고 있지 않다라고 뭐 볼 수도 있는 거죠. 특히 오늘 저희가 중계해줬던 여러 경기들 가운데 자유투가 가장 적은 경기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유투가 또 많이 나왔기 때문에 경기 시간이 좀 많이 지연이 됐고 그래서 경기가 다른 예정된 시간보다 좀 많이 밀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번외 경기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패스 연결됐습니다. 모비스의 동점 내지는 역전 찬스. 우중간 쐈습니다. 그대로 맞고 들어갑니다. 스코어 38-38. 어느덧 경기는 동점이 됐습니다. 스크린 이용 쪽코너 근처 안쪽으로 파고듭니다. 두 점 림을 타고 나옵니다. 리바운드 과정에서 공을 뺏겼습니다. 탑 쪽에서 파고듭니다. 레이업 득점은 실패합니다. 석점 시도 이번에도 들어갑니다. 장준호 한 경기에 3점슛 4개 보기도 힘들거든요. 예. 근데 장준호 선수는 혼자서 3점슛 4개 넣었습니다. 그리고 턴오버 상황에서 득점 성공. 스코어의 차이를 조금 더 벌려놨습니다. 확실히 장준호 선수가 나를 준결승전에서 내보내달라 그런 모습, 무력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골밑 두 점 깔끔하게 성공시켰습니다. 강재승
석점의 리드를 안고 있는 서울 삼성. 바운드 패스가 끊길 뻔했습니다. 정현에게 탑에서 반대 연결 좌중간 석점 시도 립 맞고 나왔습니다. 수비 리바운드. 조금은 울산 모비스 선수들의 움직임이 둔해지고 있습니다. 장거리 슛은 불발. 지금 이 시간대에 3점 차이면 굉장히 뜨거운 또 이제 선수들이 집중을 하면서 예. 경기가 치열해야 되는데 네. 그런 느낌이 없죠. 뭔가 선수들이 편하게 경기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이 경기는 이제 승패 여부보다는 선수들의 경험을 쌓는 경기다 보니까 선수들이 자신이 이제 좀 더 골을 많이 넣은 데 집중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빠르게 갑니다. 베이스라인 근처 뺏기고 말았습니다. 오, 이런 경기에서 본인이 또 하고 싶었던 플레이를 해보는 것도 좋긴 하죠. 장준호 같은 위치에서 쐈습니다. 아, 저 위치는 무조건 들어가는 위치였는데요. 장준호 선수가 슛을 쏜 이후에 자신의 슛은 마치 무조건 들어간다. 네. 허리처럼 그냥 슛 쏘자마자 바로 돌아섰거든요. 여기서 선수 교체가 있겠습니다. 자, 이 코너에서의 장준호의 석점 시도 클린샷이 나왔습니다. 워낙 석점 시도에 결과가 좋다 보니까 계속해서 석점을 쏘고 있습니다. 함수환 안쪽으로 파고들어서 날라왔습니다. 높은 패스 연결됐습니다. 다시 높게 슛 코너에서 두 점 시도 공격 리바운드. 우중간의 패스 코너 쪽 베이스라인 돌파 미들레인지 이번에는 실패했습니다. 43대 40의 스코어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안쪽에서 던졌습니다. 혼전 상황 속에서 삼성의 공이 인정이 됐습니다. 어느덧 이번 경기 역시 1분 30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코너 쪽 좌중간 탑 쪽에서 우중간 석점 시도 립 맞고 나왔습니다. 수비 리바운드 빠르게 뜁니다. 아웃넘버 상황 그리고 두 점을 깔끔하게 성공시켰습니다. 서세훈. 모비스는 젠데 모비스는 조금 오랜만에 득점을 올렸죠. 우중간 쪽으로 안쪽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두 점 깔끔하게 성공시킵니다. 만약에 지금 1점 차이라면 저런 수비가 나올까요? 조금은 선수들이 집중력을 갖고 수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비 리바운드 그리고 빠르게 뛰고 있습니다. 두 점 립 맞고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골밑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두 점 어렵게 올려놨지만 수비에게 걸렸고 상대 진영에서 턴오버. 코너에서 석점 시도. 지금 번외 경기인데 동점이 되면 연장 승부를 할까요? 그게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이제 번외 경기다 보니까 아마 승패를 굳이 나눌 필요가 없으니까 안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죠. 보통 친선전이면 이제 연장 동점이어도 그냥 그대로 경기를 끝내거든요. 석점 라인에서 시도 이번에도 들어갔어요. 장준호. 와. 최종 스코어 48대 42. 지금 3점슛 다섯 개를 넣었죠. 예. 그러면 48점이지만 한 5분의 1 정도를 갖다가 장준호 선수 혼자서 3점슛을 올렸다는 얘기거든요. 이 경기에서 삼성이 가진 수확 바로 장준호가 될 것 같습니다. 저 5분의 1이 아니고 3분의 1이죠. 장준호의 이 석점 시도 뭐 쐈다 하면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특히 이제 왼쪽 코너, 왼쪽 프로다는 이제 오른쪽 사이드 쪽에서 많이 3점슛을 넣었거든요. 동문호도 23번이네요. 르브론 제임스와 또 마이클 조던의 번호잖아요. 그렇죠. 자, 오늘 경기 이 선수를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석점을 성공시켰던 장준호 선수를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자, 장준호 선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경기 석점 계속해서 쐈어요. 근데 네. 계속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네네. 비결이 있었나요? 아니요, 그냥 기분 나가지고 쐈어요. 근데 계속해서 오픈 찬스가 나니까 네. 어디서든 특히 오른쪽에서 많이 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네네. 뭐 이렇게 쐈을 때 바로 이게 아 들어가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나요? 살짝 있었던 것 같아요. 손 감각에 느껴졌어요. 들어가는 게. 팀 동료 선수들이 뭐라고는 안 하던가요? 잘했다고 해줬어요. 자, 오늘 경기를 승리를 하면서 번외 경기까지 승리를 거뒀는데 네네. 이번 대회에서 벌써 5승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네. 앞으로 삼성이 어디까지 올라갔으면 좋겠나요? 우승해야죠, 여기서. 혹시 뭐 팀 관계자분들께서 약속한 게 있나요? 우승하면 무엇을 주겠다? 그건 아직 없었는데 그래도 우승해봐야죠, 열심히 해서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승 어떻게 이루겠다 한번 감독님께 제가 석점을 이렇게 기록했으니까 꼭 저를 내보내주십시오라고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시죠. 감독님, 금종환 선생님, 저 이제 나중에 준결승에서 결승에서 꼭 출전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제 석점 계속해서 집어넣는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장준호 선수 만나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다음 번외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